무릇 병기란 상서롭지 못한 도구로 사람들은 대개 그것을 혐오한다. 그러므로 도를 체득한 사람은 병기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병기는 군자의 도구가 아니므로 부득이 병기를 쓰더라도 욕심 없이 단박하게 사용할 뿐이다. 따라서 약탈적인 침략 전쟁은 군자의 길이 아니며 다만 자위적인 방어 전쟁은 부득이한 것이다. 나아가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득이양양해서는 안 되니 만약 득이양양하다면 그것은 사람 죽이기를 즐기는 것이 된다. 무릇 사람 죽이기를 즐기는 자는 결코 천하에서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길한 일은 왼쪽에, 흉한 일은 오른쪽에 있으므로 군자는 전쟁터에서 부하는 왼쪽에 위치시키고 대장은 오른쪽에 위치하게 하는데 그것은 곧 상중에 지키는 예절에 따라 출병과 전쟁의 일을 처리함을 말한다. 전쟁은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므로 비통한 마음으로 임해야 하며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모든 것은 상중의 예절로 처리해야 한다. 돈은 영원 불변하고 이름도 없으며 한없이 질박하다. 그 형상은 비록 어렴풋하나 천하의 어느 누구도 도를 신하 부리듯 할 수가 없다. 만약 군주가 능히 도를 지켜 무위할 수 있으면 만물이 절로 따를 것이다. 이러한 인연에 따른 무위를 통해 천지 음양의 기운이 서로 화합하여 감로를 내리면 누가 그것을 애써 어떻게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절로 골고루 그 은혜와 혜택을 입게 된다. 애초에 만물이 비로소 생성되면서 각기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데 그 이름으로 인해 명분이 더해지고 위상이 달라지며 가치가 매겨져 이러한 인위적인 이름이 인간 세상의 온갖 분란과 쟁탈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군자는 도를 굳게 지키며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름과 사람들이 다투는 도구인 지혜를 초월해야 한다. 비유하자면 마치 냇물과 골짜기의 물의 귀착점이 강과 바다인 것처럼 천하 만물의 귀이천은 도인 것이다. 다른 사람을 아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군자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더 강한 사람이다. 따라서 군자는 만족할 줄 알고 부지런히 도를 행하여 근본을 잃지 않으므로 그 덕이 길고 오래가며 죽어서도 그 도와 덕이 영원하다. 대도는 그야말로 널리 행해져 상하 좌우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만물이 모두 그것에 의지해 생겨나고 자라지만 이래라 저래라 어떤 간섭도 하지 않으며 만물 생장에 공로를 이루고도 결코 그 공로를 자부하지 않는다. 그렇듯 만물을 보살펴 기르지만 결코 주인임을 자부하지 않으며 항상 사사로운 욕심이 없으니 그것을 일러 작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만물이 모두 스스로 달려와 따르지만 결코 주인임을 자랑하지 않으니 그것을 일러 크다고 할 것이다. 아무튼 대도는 늘 스스로 위대하다고 여기지 않으며 그러므로 그 위대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누구든 대도를 깊이 깨닫고 굳게 지키면 천하 만인이 모두 그에게 달려가 따를 것이다. 또한 모두가 그에게 달려가서도 어떠한 피해도 보지 않을 것이며 그리하여 온 세상은 태평을 구가하리라. 아름다운 음악과 맛있는 음식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멈추게 한다. 하지만 돈은 아무리 언어로 묘사를 해도 그저 담백하고 무미할 뿐이다. 나아가 아무리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으며 쓰고 또 써도 그 다음이 없다. 무언가를 장차 수축시키려면 반드시 먼저 확장해야 하고 장차 약화시키려면 반드시 먼저 강화해야 하며 장차 눌러 없애려면 반드시 먼저 일으켜 세워야 하고 장차 빼앗으려면 반드시 먼저 주어야 한다. 이 같은 이치를 일러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너무나 명백한 이치라 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굳세고 강함을 갈구하지만 사람이 살아서는 그 몸이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어서는 그 몸이 굳고 단단해지듯 결국 굳세고 강함을 갈구할 일이 아니다. 부드럽고 약한 물이 물고기를 살리듯 군주는 권력을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되며 부드럽고 약해 보이는 무의, 즉 인연을 따라 자연의 상태로 백성을 살려야 한다. 돈은 영원 불변하고 오직 우주 만물의 자연적 변화와 발전에 순응하지만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이 없다. 만약 군주가 능히 도를 지켜 인연을 따라 자연의 상태로 하되 함의 없이 한다면 만물은 저절로 성장하고 변화할 것이다. 다만 만물이 저절로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사사로운 욕망이 일어나게 되면 도의 질박함이 만물을 진정시킬 수 있다. 도의 질박함으로 진정시키면 만물은 결코 사사로이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만물이 사사로이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여 청정해지면 천하가 저절로 정도를 걷게 될 것이다.